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우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퍼스트맨입니다. 이 작품은 라라랜드의 감독 데이미언 셔젤과 배우 라이언 고슬링의 두 번째 만남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는데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 영화 퍼스트맨 지금 만나보시죠. 1961년 캘리포니아. 비행기의 결함을 파악하는 테스트 파일럿 닐 암스트롱은 시험비행에 나서죠. 고도가 상승하면서 조종가는 말을 듣지 않고 급기야 대기권 밖으로 튕겨나갈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러나 침착한 대응으로 닐은 무사히 모하비 사막에 착륙합니다. I'm down. 이 사건으로 그는 상사들의 눈밖에 나게 되죠. They're still figured out how to get home. They're mishap this month. Bickle should ground him before he hurts himself.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찾아온 시련. 뇌종양을 앓던 딸 캐런이 세상을 떠나고 만 건데요. 딸을 잃은 슬픔을 뒤로한 채 닐은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독한 우주 훈련을 이어가는 닐.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죠. 그로부터 5년 뒤, 닐은 우주선 제미니 8호에 탑승합니다. 그의 임무는 무인 우주선 에이지나와 제미니 8호를 도킹시키는 건데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작된 발사 카운트다운. 닐은 우주로 향합니다. 대기권 밖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한데요. 닐의 집에서는 그의 아내 제니시 초조하게 교신 내용을 듣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에서 두 대의 우주선을 도킹하는 역사적 순간이 탄생합니다. Flight, we are docked. 그 기쁨도 잠시. Neil, we're in a bank. 선체에서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닐이 선체의 균형을 맞추려는 순간 우주선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Step away from the Agena.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 위험을 직감한 본부는 닐의 집으로 보내고 있던 중계마저 끊어버리죠. 통제 불가의 선체. 기절 직전인 닐. 과연 닐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퍼스트맨은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던 닐 암스트롱의 전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우주 탐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 닐 암스트롱의 복잡한 감정을 잘 담아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퍼스트맨. 위플래시와 라라랜드로 믿고 보는 감독으로 등극한 데이미언 셔젤. 닐 암스트롱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배우 라이언 고슬링. 두 사람은 라라랜드에 이어 이번 영화에서 또 한 번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는데요. 데이미언 셔젤의 섬세한 연출과 라이언 고슬링의 깊이 있는 연기로 화려한 영웅이 아닌 인간 닐 암스트롱의 내면을 심도 있게 그려냈습니다.
어린 딸을 가슴에 묻은 채 우주 비행사가 된 닐. 그곳에서 또다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닐은 더욱더 큰 상실감에 빠지는데요. 그러나 그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우주로 향하죠. 사실감 넘치는 우주의 모습은 영화의 몰입을 한층 더 높였는데요. That's unbelievable. Would you look at that? 지구를 벗어나자 눈앞에 펼쳐지는 우주의 광활한 풍광. 실제 나사의 기록 영상을 활용해 생생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주선 발사, 비행, 탐험 장면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미니어처로 구현됐는데요. 프린터에서 뽑아낸 각 조각을 조립해 맞추고 색을 칠한 후 질감을 살려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주를 향한 닐 암스트롱의 위대한 여정, 퍼스트맨,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숱한 실패를 거치면서도 계속되는 우주 탐사. 마침내 닐은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11호의 선장이 되는데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닐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 이 영화의 핫신에서 만나보시죠. 영화 퍼스트맨 속 핫신. 아폴로 11호 발사를 앞두고 닐은 짐을 꾸리기 시작하는데요. I thought you were going to talk to the boys.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닌. It's too late now. They're asleep. No, they're not, Neil. 아이들에게 말도 없이 떠나려는 닐을 다그칩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숱한 죽음을 목격한 그녀에게 이 상황은 더없이 불안하기만 하죠. What are the chances you're not coming back? You're going to sit them down, both of them, and you're going to prepare them for the fact that you might not ever come home. 제닛의 성화에 못 이겨 두 아들과 마주 앉은 닐. 아이들은 그에게 궁금한 것 투성인데요. How long will you be gone? Well, we launch in 10 days. We'll be up for 8. So you won't be here for my swim meet? No. Do you think you're coming back?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확답도 줄 수 없죠. Okay. Time for bed. 마지막이 될지 모를 가족과의 시간. 아들과 인사를 나누는 닐. 위대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가장 닐 암스트롱의 고뇌를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퍼스트맨,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